이상훈의 추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핫토이 엔드게임의 타노스와 아이언맨 마크 85가 공개되었습니다. 타노스는 일단 갑주 버전으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와줬고요. 요런 칼, 위아래로 이렇게 뻗은 이 칼이 공개가 되었고, 인피니티 건틀렛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인피니티 건틀렛이 나와줬습니다. 그것도 인피니티 스톤 풀 아이템을 장착하고요. 그리고 헤드가, 헬멧을 벗은 헤드도 하나 더 들어있는 거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맨 마크 85! 다들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계셨던 것만큼 또 너무 예쁘게 나와줬는데요. 저는 딱 처음 보는 순간 느낌은 마크 50에다가 마크 46 그 컨셉 아트 버전의 그런 색감 조합, 빨간색에 황금색들이 좀 많이 들어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두 개를 딱 비교해놓고 봤을 때는 뭐 마크 52 더 예쁘다, 마크 85가 더 예쁘다라고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와봐야 아는 거고 영화상에 어떤 활약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엔드게임을 기대를 해봐야 되고요. 또 이번에 마크 52 액세서리 파츠가 따로 공개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크 85 또한 지금 공개된 뭐 선풍기 모양 저기 달린 저거 뒤에 고고 외에도 액세서리 파츠를 새로 발매해 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아이언맨 마크 85도 공개가 되었고 곧 아이언맨 마크 50도 발매가 되어서 우리 곁으로 오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리뷰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아이언맨은 수없이 보여드렸는데 아이언맨이 수트를 벗은 모습, 토니 스타크의 모습은 생각해보니까 보여드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피규어 바로 토니 스타크 아크리에이터 액세서리 세트 되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옷도 약간 박스 떼기 색깔이랑 좀 비슷한 걸 입고 왔는데 박스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역삼각형의 아크리에이터와 캡틴 아메리카 방패 이렇게 만드는 듯한 이렇게 생겼고요. 비교적 핫토이의 박스 아트치고는 좀 단순한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초창기에 나왔던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아이언맨2에 나왔던 새로운 물질을 개발할 때 입었던 옷, 그리고 그때 썼던 액세서리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사실 이 토니 스타크의 아이언맨 수트를 입지 않은 핫토이 버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크 리액터 액세서리 세트뿐만 아니라 만다린 잠입 버전도 있고요. 로즈힐 버전도 있고 메카 테스트 1, 2.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로즈힐 버전 빼고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차차 하나씩 하나씩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도 이렇게 똑같이 이런 모습이 되어 있고요. 열어보면 뭔가 굉장히 아기자기한 이런 파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자, 일단은 새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중고를 제가 구입을 한 거고 새 것처럼 테이핑이 잘 돼 있네요. 아우! 쿨하게 그냥 다 벗깁시다. 이염 때문에 이렇게 비닐이 있기 때문에 이거까지는 제가 벗겨볼게요. 조금의 이런...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토니의 얼굴인데 아, 요때만 해도 젊죠? 젊은 토니의 얼굴 요대로 아주 표... 어? 빛반사죠? 네, 이런 부분들 살짝 빠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 잘생겼어요. 잘 나왔고 이런 부분들은 이염 때문에 비닐을 안에 아직 벗기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데 살짝 열어보니까 이염들은 좀 존재합니다.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감추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염들이 조금 보이긴 하지만 아이언맨 수트 입은 것만 보다가 또 이런 모습들 보니까 조금 이채롭죠? 팔, 어깨 가동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팔꿈치는요 빡빡합니다. 90도 정도 움직여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허리 뭐 많이 움직여줍니다. 허리 뒤로도 많이 움직여지고 목관절, 목도 뭐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뭐 이 정도 움직임이 다리 뭐 잘 움직이겠죠. 어우, 펼치니까 또 길어요. 무릎 꿇는 자세까지 다 되는 톤입니다. 그리고 사실 톤이 여기 지금 보시면은 톤이 하면은 가슴에 아크리에이터가 있어야겠죠. 아, 안에 이너도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해서 안에 까만 이너를 하나 더 입고 있고요. 이렇게 벗겨보면 수줍게 왕처가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왕처를 또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이걸 벗겨볼까? 생각보다 디테일한데요, 안에가?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리면
팔라디움 중독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찌찌찌찌 이렇게 찌찌 옆에 이렇게 우와 박혀 있습니다. 멋있죠? 오 디테일합니다. You are running out of both time and option. Unfortunately, the device that's keeping you alive is also killing you. 그럼 이게 지금 불이 들어와야 될 텐데 불은 뒤쪽에 보시면 여기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열어주면 불이 아 불 들어옵니다. 요런 식으로 오호 요렇게 불을 끄면 꺼지고 버튼을 움직여주면 불이 들어옵니다. 지금 딱 봤을 때는 그 아이언맨 2 초반에 팔라듐 중독이 되는 아크텍트 마크 4랑 5 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요거랑 같은 느낌의 아크리액터가 요 안에 달려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어서 조금 자세히 못 보여드리는데 오히려 핫토이가 1:1 사이즈보단 훨씬 디테일하죠. 요 부분 똑같다라는 점, 6분의 1 사이즈라는 점 언제 받으시냐? 잘 샀어, 잘 샀어. 아이언맨 2 기본 스탠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파츠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용접할 때 쓰는 선글라스가 들어 있습니다. 오, 그렇죠. 요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거 토니 스타크의 아버지인 하워드 스타크가 이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만들어주죠. 베이브레인늄으로. 이게 이제 프로토타입인 것 같아요. 이거 보고는 이제 필 콜슨한테 어 그거 중요한 거야 가져와봐 하더니 그냥 밑에 받치잖아요. 수평 딱 맞게. Bring this to me. You know what this is? It's exactly what I need to make this work. Lift the coil. Go, go. Drop it. Drop it. 그거를 표현을 해줬는데 요거는 네, 이렇게 빠진다라는 점. 이렇게 빠져서 파이프 밑에 이렇게 받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꽂으면 전시용으로도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손은 이렇게 펼친 손 한 쌍에 이어서 뭔가를 쥘 수 있는 손 한 쌍에서 손은 두 쌍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 이거 진짜 디테일합니다. 기억나시죠? 요 물질을 넣기 위해 빔이 이렇게 쫙 와서 마지막 여기 쫙 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역삼각형의 아크릴터를 만들어내는 물질. 그리고 요거 이제 핀셋을 해가지고 딱 넣으면 요게 완성이 되죠. 네. 이야, 귀엽습니다. 요거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빼서 갈아 끼웁니다. 근데 갈아 끼울 수는 없게 되어 있고요. 이게 빠지나요? 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이거는 빠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떼지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게 제가 이거 하나 더 가져와 봤는데 요거에 1:1 사이즈가 하나 더 있어요. 조금 허접하긴 합니다. 정식 라이센스 제품은 아니고 평택에서 하는 모 지인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건전지를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불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는 마크6의 이 아크리액터인데 6분의 1 사이즈고 1:1 사이즈다라는 걸 좀 비교해 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보긴 했습니다. 나름의 정품이라고 할 수 있는 킹아치 아크리액터랑 비교했을 때 마감 처리도 좋진 않고 뭔가 묵직한 느낌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가벼운 뭐 플라스틱 느낌이 있고요. 이 거치대 또한 얘는 밑에 이제 다이캐스트로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얘는 굉장히 가벼운 보기에는 사실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여러분들 항상 정품 그리고 라이센스 제품을 이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루즈가 끝이냐? 아닙니다. 하나 더 들었어요. 요게 이제 설명서인가 싶었는데 설명서 아니고 야 요거 대박입니다. 요거 요렇게 살짝 열어서 방패 설계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는 뭐 없고요. 그냥 아크 원자로 요거 설계 도면을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아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뭐 그렇게 특별히 대단한 건 아니네요. 이상은 없습니다. 좀 허무하네요. 그래도 작업할 때는 약간 나시 입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한번 벗겨보고 아 이 비닐도 벗기죠 뭐 그냥 네 쿨하게 뭐 어차피 이염 있는 거. 네, 뭐 벗기겠습니다. 벗겨보니까 요런데 이제 다 곳곳에 좀 위험이 있긴 있어요. 아니 뭐 저기 팔라듐 중독이라가지고 조금 네 뭐 사실 뭐 작업장이 있으면 좋을 텐데 요렇게 그래도 아크릴터가 보이는 요런 느낌까지는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책상도 좀 있고 뭔가 이렇게 디오라마를 좀 꾸미면 더 예뻐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토니 스타크 아크릴터 액세서리 세트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루즈는 들어있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니크한 이런 파츠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하나를 이 토니 스타크를 구해야 된다면 메카 테스트 1이랑 2는 사실 지금 현재는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잘 구하면 10만원 후반대에도 구할 수 있는 토니 스타크 아크리에이터 악세사리 세트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피니티 워 나왔을 때 트레이닝복 땡기면 이렇게 쫙 붙는 거 있잖아요. 쫙 붙기 전에 입었던 커스텀도 사실 팔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바디 사시고 핫토이 정품 헤드 이렇게 껴서 그걸로 커스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거는 조금 더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 토니의 아이언맨 수트를 입지 않은 버전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니까요. 또 그거 한번 잘 알아보시고 뭐 또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